그런 사백안과 삼백안은 일단 심장에 마음이 두 개야. 그냥 막 질러대는 애들이지. 예. 그거 100% 믿으면 돼. 진짜 그렇게 하는 애들이야. 요거는 상식적인 관상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당차신데요 그냥. 선생님,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제일 많이 속상할 때가 배신 당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때, 뒤통수 맞았을 때. 나 그거 되게 많이 당해봤는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도 좀 많이 들었는데 오늘 한번 썰을 쭉 풀어주시죠. 그리고 배신당, 이왕이면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까지 좀 알려주시죠. 그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그럼요. 자, 우리 꽃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살다 보면 배신을 안 당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독립적인 삶을 절대 살수 없는 이 구조야. 나 혼자 산다 찍으러 가지 않는 이상 그렇죠. 모든 사람과의 인맥, 인간관계는 얽히고 설켜 있어. 근데 사람으로 상처받고 사람으로 아픔을 겪고 결국엔 사람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배신. 배신이 뭡니까? 나의 믿음을 저버린 게 배신인데, 그것이 돈에 연루되거나 나한테 사기를 치고 튄 거야. 배신이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훔치고 가버리거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가거나, 그 스토킹, 뭐, 사랑했던 사람도 모녀를 살해하고 하듯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모든 악재가 겪다 보면 그걸 배신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다. 응? 자, 배신을 하는 사람은, 관상에 있어. 어떤 거냐? 일단은 그 야비함이 눈꼬리에 흐르고, 뭐, 쪽 찢어지고, 뭐, 쌍꺼풀 눈 크고, 뭐, 이런 거보다, 사백안. 사백안이 네 군데가 하얀 눈. 그러니까 이 눈을 이렇게 뜨면은 위아래 여기가 다 하얗잖아. 아, 흰자. 흰자위 백. 네 군데가 하얀 눈. 사백안. 그 다음이 삼백안. 위에는 안 보여도 이렇게 눈이 떠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군데 보이는 사백안, 세 군데 보이는 삼백안. 일반 우리 피디님이나 나는 이백안이야. 위아래는 살짝 가리잖아. 그리고 왼쪽, 오른쪽 흰자위가 보이니까 이백안이 정상이야. 여러분 이제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눈을 봐, 상대방.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을 봤는데 극심한 사백안. 사백안일 땐 되게 사악하죠. 속된 말로 뱀눈이라고 하잖아. 뱀이 이렇게 눈이 있으면 여기 점 하나 이렇게 탁 찍혀 있는 것 같잖아. 네, 맞아요, 동공이. 그 뱀눈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 사백안과 삼백안은 일단 심장의 마음이 두 개야. 나 A 형태로 할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 B도 늘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런 관상은 피하는 걸 좋고, 그 다음에 입술이 아주 얇아. 거의 없는 입술이 있잖아. 그냥 얇고, 얇다 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진짜 이렇게 완전 요런 느낌으로 아주 얇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말이 빨라. 입이 무겁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픔이나 나의 애로사항을 의논 공론을 해도, 말이 바로 전해지는 거지. 그 깃털처럼 그렇지. 다 흘리고 다니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회사 갔더니 벌써 분위기 싸하면 내게 다 떠도는 거야. 전 그런 거 많이 겪었고, 뭐, 언니, 동생, 뭐, 이랬는데 나중에 가갖고는 제대로 뒷북치고, 그러한 부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막아가는 과정에서 일단 관상을 조금 외워둬라. 고래야지 나한테 이 아픔이 오는 걸 방어벽을 칠 수가 있어. 요거는 상식적인 관상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은 혼자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해, 여러분. 고독한 말이야. 근데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게 인생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하고 내 남편이 어땠고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겪고 이런 얘기 맨날 ABCD 친구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바뀌어? 바뀌지 않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는 거기다 묻어. 그거를 다 뱉고 징징거려야 속이 시원한 성향의 우리 꽃님들이 있잖아. 그냥 일일이 다 전화해서 내가 뭐가 어떻고 징징징징징 맨날 해봐야 내 쪽팔림 다 까는 거야. 그럼 나만 알고 있어야 될 거를 친구가 알고 있어.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얘기했으니까 알지. 적당한 선의 탑 시크릿은 지켜라. 그냥 가벼워. 이거는 이미 말을 뱉을 때 이 정도 얘기는 떠돌아도 돼. 이 정도 얘기는 나 안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 정도는 친구들하고 일상의 대화, 커피 먹으면서 아유 요즘 뭐 그렇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편안한 대화에서는 일상적인 얘기가 어느 정도 선을 거서 뱉어야 되고 정말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해결할 방법이 나 말고는 없는데 굳이 내가 어려워, 내가 힘들어, 내 남편이 바람났어, 내가 이렇게 애인이 있어, 뭐 했어, 야, 나 이거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다 얘기하고 걸릴 때 보면 다 지인들이 내 주변에서 배신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 여자 바람났어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비밀을 뱉은 죄로다가 친구 때문에 소문이 나고, 친구 때문에 내가 개쪽을 당하고, 이해 같이 꽃님들. 그러니까 탑시크릿에 대한 마지노선 사선은 넘지 마.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다 묻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배신을 안 당하려면 그 사람과 대화법에서 잡아내야 돼. 어떻게 하냐. 자기도 우리 꽃님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신뢰감을 인뢰감을 직성들이 세잖아. 그러니까 무당 방송에 관심이 간단 말이야. 이게 신뢰감이야. 이 촉이 좋은 거고 feel 느낌이 좋은 거죠. 이런 성향에서 대화를 하다가 아차하고 심장을 탁 칠 때가 있지 않아? 아 내가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돼. 아, 이한테는 이 말 꺼내지 말았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 자기도 모르게 기분에 의해서 술을 한 잔 먹다 보니까 얘기 끝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 그래 분위기에 휩싸여서 어찌 됐든 말을 툭 던졌지만 머리카락이 딱 쓸 때가 있을 거야. 이미 주워 담을 수 없을 때. 이건 내가 실수했다. 100%입니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나도 입이 무거워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 쟤는 나한테 다른 친구의 말을 계속 전해. 그러면 느끼는 거 없어, 꽃님들? 내 얘기는 저렇게 안 전해. 그렇지! 아니, 홍길동이 얘기를 나한테 저 정도로 얘기하면 야, 어우동이한테 가서 내 얘기는 어떻게 할까? 그럼 100%야. 거기에서 걸러. 필터링을 해. 아, 쟤는 말이 빠르구나.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야, 어우동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야, 너만 알아? 홍길동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절대 너만이 나만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지, 꽃님들? 너만인 사람이 여러 명. 너만이 한 100명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경계를 두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 대화, 일상의 인맥 유지하기 위한 일상의 대화 말고는 속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가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은연 중에 말 속에서 걔가 옛날에 그런 이렇게 핵심 옛날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 네. 근데 이제 5년도 지나고 10년도 지나면 우리 친구 간의 의리상에 묻어두잖아.
예, 그렇죠. 네가 그만큼 세월이 지났고 사람이 노력을 하면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이렇게 눈감아주는 미덕이란 게 있는데 제 옛날에 저기야 옆집 아저씨랑 바람난 년이야. 제 옛날에 자식 새끼 버린 년이야. 제 옛날에 술장사했잖아. 뭐 과거 지사를 들먹이는 사람. 그리고 은연중에라도 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내가 너 니네 신랑한테 내가 불어버릴 거야. 내가 네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그래? 못해? 그럼 내가 네 신랑한테 얘기하지.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뱉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그냥 막 질러대는 애들 있지. 예. 그거 100% 믿으면 돼. 진짜 그렇게 하는 애들이야. 홧김에 했다고 나중에 이렇게 사과를 해도 안 통해. 왜? 항상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진심이 나와. 그건 심리학에도 나와 있어. 네, 머릿속에 가슴속에 내가 잘못한 거를 딱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묻어둔 사람이야. 그런 애들은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 칼을 뽑는다는 뜻이지. 묻어두고 있다. 그럼 근데 거기에서 조금 뭐가 서운했어. 그러면 야 쟤 옛날에 그랬잖아. 씨발 내가 쟤 신랑한테 와서 내가 확 불어버리지. 저거 내가 저거 신고해야지. 저거 어떻게 해야지. 그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겨루고 있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안정장치처럼 내가 너 약점을 잡고 있어. 이렇게 은연중에 탁탁 흘리는 테크닉이지. 야비한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채워지는 건데 여기 PD쌤이나 여기 PD쌤이나 나나 살다 보면 왜 실수 안 했겠어요. 조금씩은 해요. 근데 그게 범법행위고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은 이웃지간에 친구지간에 좀 서운하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은연중에 말을 탁탁 뱉는 그런 인성은 절대 여러분 인맥 싸우면 큰일 나. 3대가 속 시끄러워. 요 부분들만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고 해도 아마 큰 아픔은 덜 겪어.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마인드 컨트롤. 내가 나를 극복해야 타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게 인생이야.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뱉을 말과 뱉지 말아야 될 말의 구분은 스스로가 잣대를 딱 세우세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관상이 별로인 사람들은 적당히 선을 긁을 줄 아는 센스. 그것이 식견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그냥 가슴에 와닿네요. 그렇죠. 네. 저건 많이 겪어봐서 얼마 전에도 겪어봐서 역시 혼자구나. 왜 결론은 또 혼자입니까? 네. 역시 나는 인덕이 없어. 이러고서는 그냥 혼자 울었죠. 자, 많은 분들도 지금 선생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많이 겪잖아. 그럼요. 안 겪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사회생활 하는데. 자, 이 말씀을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예, 그럼 주변 좀 찾아보고 주변을 조금 훑어보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연말 연시에는 인연법도 새롭게 작용하는 게 우주 섭리의 이치니까 필터링이 시작되는 시기도 되니까 마음속에서 결을 지세요. 결단은 내릴 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도 이렇게 의미심장하고 도움이 될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